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지역에 필요한 불교의 역할을 찾아내고 봉사와 전법으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을 지원하는 승가결사체 제도가 시행 6년을 기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단체 개발에 나섭니다. 심사 기준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출가 장려 부분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8년 시행해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승가결사체 제도를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교육원은 어제 2023년 승가결사체로 선정된 28개 단체 가운데 1차로 7개 단체에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결사체가 아주 또 지역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더욱더 잘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승가결사체 내용을 좀더 실속 있게 그리고 실제 더 열렬히 활동하는 그런 쪽으로 좀해 주십사. 이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교정, 교화, 호스피스, 청년 포교 등 지역에서 결사체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병원의 활동복은 흰색으로 갈아입어요. 의사 가운이랑 같아요. 그래서 옆에 뭐 들고 온 병원을 누벼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도 막 장사 믿고 막 가사 수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문간에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결사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원은 제도 운영 6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점수 제도를 도입해 평가 근거로 삼는 등 승가 결사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9대 교육원의 핵심 과제인 출가자 장려 목표를 결사체에도 부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인재가 그 단체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이 부분, 출가자 만드는 부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강의와 설법, 자비보살행, 사회활동과 생활불교지도, 전법 교화에 더해 출가 장려 영역을 추가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단체에는 내년부터 인증과 보조금 지원을 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승가 스스로 출가 장려에 나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교육원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 승가 결사체 인증과 지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